두분 집사님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쉽게 외출이고 이게 모이기 힘들은데 이렇게 용기 내서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탑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가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 두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하는데 저는 먼저 제가 잘 안 되는 게 공감이에요. 공감. 또 필요한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공감인 것 같아요. 저는 집이 경상도구 출신이고요. 저희 집사람은 전라도 목포 출신이에요. 이제 집사람은 이야기를 좀 길게 다소곳하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공감하면서 대화를 원하는데 저는 집에 가면 피곤하다 아는 밥 먹자 자자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이것이 변환되고 있는데 공감해준다는 게 쉽지 않고 또 대화할 때 아 그래 그랬어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대화가 연결되고 이어지는데 아 그래서 결론은 뭐 이래야 되니까 단절되더라고요. 제게 있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마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역장님은 집사님은 어떠세요? 아, 네.
저는 친절함과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일상에서의 그런 친절함도 필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실수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거나 이렇게 대해 준다면 인간관계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실함인데 자신의 생활에 성실한 분이라면 인간관계에서도 성실하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생겨서요. 예, 성실한 분이 인간관계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집사님은 저의 생각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네. 예,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친절한 마음이 오고 또 좋은 마음이 이렇게 서로 와서. 배려 있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인간관계가 좋게 하기 위한. 근데 네. 그럴 때 있잖아요. 상대방이 네. 배려하기 힘들수록 뭐 욱박지르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그때도 배려가 될까요? 되게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많이 참으면서 계속 그 선에서 아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계속 좀 이렇게. 참으면서 이해하도록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긴 힘들 것 같습니다. 집사님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상대방이 윽박지르고 고집을 피우고 과격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급해서 그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결론부터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네. 부분이 있는데 아주 두 분 다 아주 뭐 좋은 얘기들 친절하고 성실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배려하고 네. 이것이 공감으로 함께 드러나면 정말 인간관계가 성공할 수 있는 귀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주제 말씀 남아있는 것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 펼치기.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사가 나옵니다. 본문에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복음서인데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셨고 율법에 대한 피상적인 순종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걸핏하면 예수님께 찾아와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며 시험했는데 하루는 율법사 한 명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당돌하게 질문을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즉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여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술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뛰어난 답변을 하셨습니다. 율법사의 간교한 질문에 예수님은 지체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큰 계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말씀하셨고요. 이는 자신의 전인격과 삶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둘째,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웃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웃의 소유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두 계명이 모든
하나님 말씀의 기초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로새기며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 네, 예수님은 두 개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크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나아가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며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요. 이 둘은 동등하게 지켜져야 하는 계명으로 어느 한 가지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므로 우리는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만 더 우리 집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며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새벽 3시 반, 3시에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집에 나오다 보면 집사람이 갑자기 깨요. 아, 그냥 자지 왜 깨냐고. 그러면서 지금 몇 시야? 라고 질문을 해요. 저 개인에게 가장 먼저 첫 시간에 첫 대화는 하나님께 한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집사람에게 몇 시라는 것도 말 안 하고 그냥 쑥 나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아,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거구나. 집에 있는 집사람에게도 그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시야, 몇 시라고 하면서 좀 더 자라고 하면 나오죠.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의 신앙심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그래도 공감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저희 집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 그 결혼하기 전에 참 이 이야기를 하는 되게 드라마틱해가지고 짧은 시간에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어요. 집사람은 저를 보고 당신 아빠 같아서 저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해. 저는 또 우리 집사람 보고 아, 나 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해. 서로 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연결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사랑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또 다른 나라고 그것이 인식되고 마음에 다가오고 하니까 결국에는 제가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랬을 때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어떻게 집사님 두 분 중에 먼저 어떻게 한번. 네. 아, 네. 예. 제가 저희 작은 딸이요. 초등학교 때 네. 왕따를 심하게 겪어가지고요. 아, 마음이 상당히 아프셨겠어요. 네, 온 가족이 다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친구 아이 하나가 자기가 왕따를 시키기도 하는데 다른 반 친구들까지 이제 시켜서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반 전체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네. 이제 방법을 써봐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했었죠. 그랬는데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아이가 가족이 엄마 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 두 모녀가 이제 저희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도할 목적에 이제 가까이 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면서 교제를 했죠. 이제 서로 가정사도 이야기하고 어려운 네, 이야기도 네, 서로 네. 주고받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가자고 이제 딱 그 시간을 이제 체크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자 그랬더니 이 엄마가 자기가 이제 예수는 믿겠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오고 다른데 전도하는 데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섭섭하죠. 제가 한 것도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섭섭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저는 다른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돌봐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또 이 엄마는 또 그 교회를 간다고 하면 그쪽 교인들하고 친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거리를 두고 좀 멀리 한 했어요. 네네. 그랬는데 그 딸이 이제 옆에서 지켜본 거죠. 그러면서 불쌍한 자기 엄마가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불쌍한 자기 엄마를 제가 멀리하고 거절한 걸로 느껴졌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못하고 우리 저의 딸한테 이제 그렇게 보복을 하듯이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미움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저의 잘못으로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이제 용서도 저절로 되고 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정말 찾아가가지고요. 맛있는 간식을 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했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런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작은 딸은 이제 왕따는 완전히 이제 점점 사라져서 없어졌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아서 마음의 상처 다 씻어지고 우리 딸도 회복돼서 너무나 좋은 결과를 가져왔네요.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이해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요번에 최근에 좀 느끼는 건데 그냥 남편하고 이제 살아가는 게 바빠서 각자 생활 전선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바빠서 이제 서로를 사랑한다, 그까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느낌에 이제 일상생활이 바쁘고, 아이 키우는 게 바쁘고. 근데 이번에 어쩌다 보니 이제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정말 가족과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맞춰가면서 지냈는데 지금은 그 같이 했던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왜냐면 저희가 더 돈독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도 아빠와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서 너무 좋아하고 저 또한 알지 못했던 남편하고 좀 너무 자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이 좀 사랑을 좀 회복하는 할렐루야 시간이 아니었나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이 그런 부분 역설이라 그러죠. 어떠한 부분 경제적인 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었는데 금방 우리 집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바깥 집사님이 활동이 줄어들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 불편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다정다감하게 되고 엄마 아빠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자녀의 아빠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좋은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 돈독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역설인 것 같아요. 참 좀 귀한 시간 가져서 참 좋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면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 실천은 크기보다는 방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의 사랑을 받기 원하실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저 자신 뭐 우리라고 하기보다가 또 저 자신이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무 제 이 짜여진 어떤 박스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오류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어떨 때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집사람하고 다투고 나오면 아유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있어요 주종인데도. 그런데 오히려 상한 마음 가지고 그런데도 왔습니다라고 나갔더니 오히려 그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오히려 사과하고 회복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원하시는 나아갈 게? 때. 네. 주님 안에서 일단 올바르고 예,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나와 나의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주변을 조금 둘러볼 수 있는 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주변을 좀 둘러볼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예, 주님 안에서 조금 온유하면서 좀 겸손해야 그게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 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오늘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는데 이 온유한다는 게 나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참 복된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어때요? 네, 저희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작정 기도다, 예배다 하다 보면 교회 더 많이 와 있거든요. 네. 집안일은 좀 두 번째로 가게 되고 아무래도.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더 이제 좀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만 가지 말고 하나님 사랑 다음에 가족 사랑도 좀 가야겠다라는 걸 깨닫고요. 가족에게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이렇게 만들어서 가족끼리 어차피 가족끼리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요. 가족끼리 이제 시간을 더 보내고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자라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추억 쌓기를 좀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가족 사랑을 좀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좋은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억 쌓기. 그러면 그 추억을 쌓기 위해서 어떤 기록이나 뭐 남기는 글을 이런 시간 가지세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그리고 너무 큰 계획을 또 세우면요 실천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아주 작은 거 정말 외식 한번 하기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장소 정해서 그냥 갔다 오기 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우리 결단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결단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결단이 우리의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서 실천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고 위로를 얻고 또 더 나아가서 예비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복된 결단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 대상자들 있다면 우리 그분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대상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교구와 일대 양육 모임을 위해서 큰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 있게 해달라고 또 더 나아가 코로나19를 승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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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필요하며 아버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 아름다운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있는 아버지 지식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
생기로 드러나며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아버지 복된 에너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인간의 뜻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시속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지속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충만 허락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하늘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공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친밀감과 아버지 친절함과 성실함 속에 하나님 상대를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추억 쌓기를 아버지 기록하고 하나님께 영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다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증거되고 전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 또 다나가 예수 믿었지만 아버지 신앙이 연약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과 일가 친지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고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도록 인해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에 함께 만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동받게 하시고 변화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는 숨겨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아버지 우리의 말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박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조용기 올로 목사님과 이영문당의 장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각 기관과 부서와 성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와 청년부와 아버지 하나님 장년 성교회 시름이네와 우리 남녀 성교회 완십사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성교 계신 귀한 장면의 한분 한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들이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대 양육이 아름답게 정착하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는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너무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를 때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인도받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에는 하는 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균형있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희들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이용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3050 아버지의 지역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듣고 은혜를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각각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고 또한 큰 열매와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헌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헌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잘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균형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란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신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물로 응답과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다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만복으로 갚을 줄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